저는 뭐 아주 문화적이거나 그림에 조예가 깊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갤러리나 뮤지엄을 가는 걸 매우 좋아해요. 생트레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 세계 3대 미술관, 4대 미술관 하는데요. 사실 그거에 뭐 저는 큰 차이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뭐 루브르 미술관, 로마의 바티칸 미술관, 그리고 뭐 V&A 미술관, 규모나 크기로는 네 번째 미국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좋아하냐면요, 우리가 시대 여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루브르 박물관이 최고라고 하고 V&A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역사는 굉장히 짧죠. 차츰차츰 작품들을 모아서 엄청난 규모로 세계 4대 미술관으로 꼽히게 되었어요. 메트로폴리탄을 가기 위해서는 센트럴파크를 지나가야 돼요. 쭉 걸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메트로폴리탄, 가십거리에도 등장했던, 히치 영화에도 등장했던 그 계단이 쫙 있어요. 1층은 덩어리들이 큰 그리스 조각, 아메리카 미술, 이집트 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집트 미술관은 건축물이 아름답기 때문에 안에 있는 조각까지도 다 멋있게 연출이 돼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리스 로마 조각상 있는 곳들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천정과 그리스 로마 조각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또 너무너무 아름답고, 한 바퀴를 쭉 다 돌아서 가운데 가게 되면 중세 십자군 전쟁 때 뭐 했던 십자가들 전시관이 있고 가구 전시관이 있어. 중세 시대 때나 그 다음에 미국 빅토리아 미국 시대 때 그런 가구들이 또 이렇게 놓여져 있고, 항상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가구가 그대로 재현이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들을 가보면 아주 묘한 느낌인데, 메트로폴리탄의 경우에는 19세기 말 미국의 생활상을 또 엿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쭉 돌게 되면 아메리칸 미술관. 아메리칸 미술관은 경사가 져 있어서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자연광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어와요. 메트로폴리탄 옛날 미술관을 다 부숴버리고, 그걸 다 부순 게 아까우니까 앞에 파사드 입구 있는 데만 그 벽을 남겨서 여기다 놨어. 그래서 건물 안에 건물 같은 느낌으로 해서 있고, 거기에 카페테리아가 있어. 엄청난 규모의 그 공간 안에서 빛을 받으면서 내가 커피를 마실 때 그 느낌은, 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다행이구나라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넘어오게 되면 바로 덴드루 사원이 있습니다. 미술관 안 보고 꼭 가는 곳이 있어요. 뭐 제가 그렇게 뭐 쇼핑 중독은 아니에요. 그런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운영하는 메쉬샵은 진짜로 세상에서 제가 좋아하는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장소입니다. 기념품 샵인데 그러기엔 너무 기획을 다 잘해놨고, 굉장히 그 크기도 방대하지만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주얼리들은 그 시대를 기획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디자인도 아름답고 하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를 반영한 주얼리예요. 이런 식으로 골드 상자에다가 주는데, 여기 보면은 메트로폴리탄의 심볼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열게 되면 증서, 굉장히 고급지죠. 여기다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잘 다니기도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아직 이거 풀르지도 않았네요. 어머나 세상에 아름다워라. 이게 언제적에 산 건데 세상에. 베르사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까미오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진짜 그 대리석은 아니에요. 머리에 물을 기르는 소녀처럼 이런 또 조각이 되어져 있어요. 자, 간만에 한번 해볼까 우리? 엘리가 뽑은 메트로폴리탄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베스트 5인데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나는 전설이다. 그 어떤 공간에서 낚시를 해. 그 공간이 바로 메트로폴리탄의 덴드루 사원 있는 곳이에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윌 스미스 집에 엄청난 고가의 명작들이 있어. 메트로폴리탄에서 갔다가 자기 집에다 걸어놓은 것 같아. 러브 인 맨하튼. 제니퍼 로페즈하고 라이프 파인즈가 굉장히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갈라쇼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랑을 꽃피우게 되죠. 그게 바로 메트로폴리탄의 그 이집트관 있는 데에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헤
해리와 샐리가 만났을 때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벤두리 사원에서 그 둘은 초창기에 만나서 남녀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맛깔스럽게 하죠. 트레스트키, 브라이언 드 팔마가 만들었었던 그 영화의 도입부를 보면 바로 메트로폴리탄이 나오죠.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중년의 여자가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그림을 감상을 하고 앉아있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바로 그 메트로폴리탄의 계단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가 다시 새롭게 재해석돼서 만들어져서 굉장히 멋있는 수사관과 메트로폴리탄 2층과 3층에 있는 모네의 그림, 그거를 훔치려고 하는 백만장자와의 숨가쁜 쫓고 쫓기는 영화인데요. 거기에는 뭐 메트로폴리탄이 쫙 나오죠. 그 내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화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또 이렇게 타임슬립을 하면서 나의 꿈을 기약하는 삶을 살면 어떨까 싶어요.